안녕하세요. 화초마음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네요. 가족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개발선인장이 물을 많이 먹으면 썩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온도가 안 맞거나 햇볕, 통풍이 부족하고 화분에 물빠짐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에 담그면 저는 썩는 줄 알고 물꽂이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발 줄기를 몇개 잘라서 물꽂이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이제 잘라서 물에 꽂아봅니다. 여기 날짜가 1월 16일에 했어요. 이렇게 물에다가 하나씩 꽂아둡니다. 이렇게 비닐을 씌워두었답니다. 겨울이라서 아무래도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비닐을 씌워두면 좋답니다. 이렇게 이제 꺼내 볼게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뿌리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뿌리가 이제 낫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많이 났죠? 뿌리가. 이것도 뿌리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삽목이 잘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물꽂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죠.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저는 안방 창가에다가 두었답니다. 안방이 좀 제일 따뜻하거든요. 햇볕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들이 뿌리 생성이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뿌리가 다 되었어요. 이렇게 물꽂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발 이거 줄기 이제 마디마디마다 이게 다 뿌리가 생성이 된답니다. 요거는 이제 새순이 여기 올라온 거는 물꽂이 시작할 때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기특하죠? 새줄기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우 세상에. 요거를 이제 여기 포토에다가 심어줍니다. 이렇게 뿌리 안 다치게 먼저 핀셋으로 구멍을 내주고 이렇게 조심해서 심어줍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구멍을 내주고 이렇게 심어줍니다. 아유 기특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물꽂이가 쉬운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성공입니다 정말로. 네, 이제 다 심었으면 굵은 마사도를 위해 조금 뿌려줍니다. 그래야 지지대 역할도 하고 물줄때 푹푹 파이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굵은 마사도를 뿌려줍니다. 아, 예쁘죠? 너무 기특해요, 세상에. 네, 이제 천연 영양제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귤 껍질입니다. 귤 껍질을 거실 바닥에 이렇게 신문지를 깔고 말리면 굉장히 잘 말라요. 이렇게 바나나 껍질도 그렇게 말리면 정말 잘 말라요.
바나나 껍질은 예, 초파리가 자꾸 많이 달라들어서 말리기 힘들죠. 근데 겨울에 이제 거실 바닥에 이렇게 해두면 정말 좋답니다. 요렇게 요거를 이제 바싹 말려서 믹서기에 이제 갈아주면 됩니다. 귤 껍질, 바나나 껍질, 계란 껍질, 예, 칼슘 덩어리죠. 계란 껍질요. 귤 껍질은 비타민C가 많고요. 바나나 껍질은 굉장한 영양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걸 해보았는데, 예, 이거는 대게 껍질입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해보고 하기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보이면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아놨답니다. 이거를 락스물에 푹 담궈 두었다가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이제 말리면 잘 갈아진답니다. 이거를 이제 발로 몇번 쑥쑥쑥 밟아주면 많이 으스러진답니다. 예. 이렇게 다 됐어요. 예, 이렇게 부서진 거 같이 섞어서 이렇게 갈아줄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갈아서 제가 다육이하고 게발선인장 뭐 모든 화초들에 다 사용해 보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천연 영양제인데 그래서 자꾸만 또 하고 싶어져요. 귀찮은데도 예쁘게 자라는 화초들을 보면 자꾸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믹서기에 이제 가득 넣어 주고요.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갈아주면 됩니다. 누르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예. 네, 마른 거니까 예, 잘 갈립니다. 예쁘죠? 이거 이 향기가 귤 향기가 엄청 좋아요. 이거 갈아두면 향기가 너무 좋답니다. 완전히 화초들도 향기가 좋고요. 색깔도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이제 저는 분갈이용 용토에다가 섞어서 사용한답니다. 예, 옥상에 있는 화초들은 이렇게 겉에 화분 위에다가 뿌려줘도 괜찮은데 실내에 있는 이제 화분들은 이걸 위에다가 뿌려주면 곰팡이 같은 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분갈이용 용토에다가 섞어 놨다가 쓰면 정말로 좋답니다.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사용하면 예, 정말 편리하답니다. 요거 1년치 농사 영양제입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